3월 1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마비되고 행동이 마비되는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에 강아지에게 네다섯 번 정도 물린 경험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강아지 PTSD가 생겼고요. 느닷없이 지저대는 강아지를 만나면 그래서 몸과 생각이 얼어버리는 경험을 지금도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두려움에 함몰되면 고장이 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내리는 결정마다 악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죠. 두려움에 압도되자 도망갑니다. 도망도 어떤 의미에서는 악수이죠.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필 도망간 곳이 가드입니다. 이는 더큰 실수입니다. 블레셋의 땅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어딜 가나 알아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드는 아닙니다. 다윗은 더 나가서 미친 척도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하죠.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어 마비되거나 실수를 거듭하는 연약함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열하죠. 그들의 시선에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땅의 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인 용사이죠. 무엇보다 다윗이 바로 그 가드 사람 골리앗, 쓰러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러니 가드 사람에게는 원수이며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기억하는 이 사실들을 다윗은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지 못하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드 사람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가치 있는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서 침 흘리고 굴복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누군지 절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부끄러움 없는 삶의 태도로 살아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에필로그 나눔입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15절 아기스가 말하는 것이죠. 한낱 왕일지라도 그의 앞에 이런 사람, 미치광이죠. 미치광이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미치광이에 선다면 당연히 안될 일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자가 서면 그 자체로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죠. 그러므로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앞에서 미치광이로 혹은 부족한 자로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주일 공예배의 자리에서도 온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최선과 성실로 구분하고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월 1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집안 사람들은 다윗의 위치가 파악되자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다윗이 처음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다윗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사울 왕의 압박이 다윗의 최측근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편하게 살기는 힘들어진 것이죠. 어려운 시기니까 함께하고 돕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하면 그림이 참 예쁜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도피의 일환으로 다윗과 이렇게 함께하는 걸 보니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둘람으로 다윗을 찾아온 다윗의 가족, 그 형들이 너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꼬였다.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 돕고 함께 하는 게 진짜 가족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돕거나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가족이겠죠. 나의 가족, 또 나의 교회, 신앙의 형제, 자매, 성도들도 정말 나의 가족입니다. 이들과 함께 해주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진짜 가족 같은 목회자가 돼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통칭 아웃사이더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 수가 400명이나 됩니다. 사실 다윗이 어떤 기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권력자지, 지금은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입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렵지만 400명을 내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이 기존에 알던 군사도 아니고 배경이 탁월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빚진 사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라 성경이 기록하죠. 즉, 손이 더 가면 가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을 책임지는 참된 리더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진면목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이라면 내 인생이 아둘람 같은 광야에 있거나 도망자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사울은 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사이며 가족입니다. 다윗과는 너무 비교됩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사울은 혼자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는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반역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지쳐갈지 예상이 됩니다. 모두가 의심스럽고 모두가 불편하고 모두가 원수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혼자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고립시키고 혼자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 나의 미움, 의심, 시기와 질투, 분노와 욕망과 집착, 폭력과 가식, 거짓, 외식 등이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혼자 된것 같고 외로울 때, 사람들이 많은데도 군중 가운데서 외톨이로 느낄 때, 타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기 전에 내 내면의 문제를 살펴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나를 떠나게 만드는 언행들을 행여하고 있다면 멈춰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존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1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첫 번째 나눔입니다. 거리낄 것 없는 인생이 불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아이멜렉이 완전 무결한 제사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형 죄명처럼 그는 반역을 꾀한 자는 아닙니다. 다윗과 작당모의한 자도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의 양심을 가지고 다윗에게 옳게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아이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공의가 불의에 지는 세상. 에프리가 득세하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슬픕니다.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듯 꼬였다고 해서 불의의 편에 설 수는 없습니다. 공의를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세상이 보기에 답답하다면 공의로 맞서야지 굴복으로 항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권력을 등에 업은 불의는 무섭습니다. 돈을 양손에 쥐고 덤벼드는 불의도 무섭습니다. 많은 이들이 담합해서 달려드는 불의한 이 세력은 더 무섭습니다. 그래도 공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공의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공의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도액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액 같은 자가 어떻게 제사장 주변에 있습니까? 도액 같은 자가 어떻게 사울왕 옆에 때에 맞춘 듯서 있습니까? 이상하게 도액은 거기에 있습니다. 악덕을 노리는 자, 악을 행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자, 부지런을 내는 자, 거리낌이 없는 자, 악행으로 한 자리 차지하려는 자,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도액 같은 자에게 악행은 죄가 아닙니다. 기회의 또 다른 단어일 뿐입니다. 성공의 또 다른 단어일 뿐입니다. 악행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행으로 일어서려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행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악행은 웬만해서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악행의 페달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도액을 죽여버려야겠습니다. 일부러 강력하게 표현을 해봅니다. 에필로그 나눔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탓입니다. 사실 다윗이 무슨 죄입니까? 그도 억울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목숨이 경각에 놓인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그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액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도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통감의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책임지려는 마음, 위로와 격려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 탓이요라고 했으니 그것을 책임지는 행동, 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처받아 뛰어나온 성도, 위기 가운데 탈출한 성도, 다 잃고 달려온 성도, 그럴 것 없어 달려나온 성도, 이런 이들을 마주할 때 통감하고 미안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임지는 목자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지 않도록 앞장서는 책임지는 목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3월 1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등장하죠. 자그마치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 빚을 갚으라고 종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야 맙니다. 본인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누렸는데 이웃에게는 받은 은혜를 전혀 나누지 않습니다. 그일날 거민을 구하려고 하자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죠. 구제를 반대하던 이 무리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통에 처해 있고 빚지고 도피하며 사회에서 소외되어 불평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기록돼 있었죠. 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다윗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여전히 도망자였지만 자신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받아주고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무리가 지금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러 가자고 말하는 다윗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받고 은혜를 누렸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웃을 도우라 하시면 내 상황 뒤로 하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어야겠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눠야 하고 받은 도움은 반드시 이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의논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일나로 가고 또 그렇게 그 일나를 떠납니다. 그 일나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다 이겨놓은 땅에서 도망 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를 거점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땅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최종 순종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같이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이웃을 바라보는 관심 어린 시선과 마음이겠죠. 세 번째는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성도의 마음과 의견을 관심 있게 듣는 것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강단 있게 순종하는 리더의 자세일 것입니다. 리더로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자세를 무엇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나눔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기록하죠. 왜 이러는 걸까요? 염치도 없고 고마움도 참 금방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신의를 지켜야죠. 적어도 뒤통수는 때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미 충분합니다. 주변에 알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월 1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비상입니다. 요나단이 왔다는 것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진영의 논리에 빠지면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요나단을 보지 않고 서둘러 도망가야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진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요나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서로 진영의 반대편에 서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 진영의 논리로 대하지 않고 진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친구라도 진영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성숙한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인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간혹 세상이 왜 이렇게 미움과 증오가 많아졌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주하기도 하고 마냥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서로 깎아내리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단지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단지 진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슬리는 사람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다름은 꼭 충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름은 꼭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영과 진영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 겸손과 성숙한 대화가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 간의 미움과 증오, 분노와 폭력, 정죄와 비난만이 있다면 결론은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사랑과 성숙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요나단이 정말 인물이긴 인물입니다. 대단합니다.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이 17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만히 두면 내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다음 사람은 더욱 집착이 심해지고 욕심이 심해지고 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겸물생심이라고 하죠. 이미 다 보았으니 욕심이 쉽게 사라질 리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네 다음이지.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이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인물입니다. 내 손에 닿아도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취할 수 있어도 취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해도 안 됩니다. 내 것이었어도 넘겨야 할 때가 되면 넘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나는 자네 다음이지라는 말은 요나단도 결국 나라에서 두세 번째로 높은 권력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혹 욕심내서 왕의 자리를 탐하면
이것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가진 것도 놓치게 만듭니다. 욕심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에필로그 나눔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말하죠. 다윗을 넘기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울, 둘 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신났습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악한 일,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정신 차려. 목회자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비전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자신의 비전을 돕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최악의 경우 엮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섬뜩합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봐. 내 자신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 모두 정신 차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월 1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조선의 왕은 용변을 볼 때도 혼자 보지 않고 주변의 신하들이 둘러보는 중에 용변을 보고 처리조차도 타인이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갑니다. 사실 용변을 보는 행위는 인간이 가장 취약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다를지라도 중요한 인물일수록 용변을 본다면 반드시 경호원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 대동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경호법입니다. 의전 대상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경호원이 들어가 아무도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옵니다. 이후에 의전 대상자가 들어가고 경호원은 문을 지키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용변을 보러 가는 이 상황에서 위험의식이라고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사울 왕은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자신이 다윗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심할 필요도 없고 경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추적자, 즉 유약한 도망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울의 군사력이 다윗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고 더불어 전체적 상황도 사울 편으로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습게도 용변으로 한순간에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바뀌게 되죠. 여기서 사울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듯이 자신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선 순간 인간이 지는 모든 우위가 다 무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긴장은 다윗이 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함부로 혼자 용변을 보러 가다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승리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라면 무조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나의 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멈추는 게 지혜입니다. 안 그러면 자칫 용변보다가 죽임당하는 이러한 최악의 수치 혹은 허무한 종말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 영적인 리더와 영적인 리딩에 순종하는 추종자들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영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는 최악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리딩에 따라
당장이라도 사울 왕을 죽이고 싶고 또 죽일 수도 있지만 리더의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리더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팔로워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하고 분별한 지혜를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리더, 청종하고 순종하는 팔로워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한때는 리더요, 또 한때는 팔로워가 되죠. 그러니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에필로그 나눔입니다. 11절에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기록합니다. 할수 있는데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하면 나에게 유익인데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조급하게 행하여 실족하지 않는 것.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것. 다윗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이 물 흐르듯 해결되고 내 앞에 당장의 이익이 보여진다 해도 바로 실행하기 전에 분별부터 해야겠습니다. 옆 사람 얘기 듣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겠습니다. 당연한 일 같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겠습니다. 죽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울을 만약에 죽였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엎지르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3월 18일 온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사울 왕은 웁니다. 통곡합니다. 큰 소리로 모두가 다 들을 만한 퍼포먼스입니다. 그의 눈물이 진정성 있는 회개나 슬픔으로 보이지 않고 소위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짓 눈물로 보이는 까닭은 그가 다윗을 죽이지는 않을지언정 다시 왕궁으로 복귀시키거나 지위를 회복하거나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죽이지 않았다기보다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죽이지 못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 다윗에게 맹세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엄청난 자기애입니다. 거짓 눈물, 나를 위한 눈물이죠. 순간을 모면하려는 눈물일 뿐입니다. 아가들도 부모가 이놈 하면 우는 신용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함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놈 하면 급하게 우는 신용합니다. 악어의 눈물입니다. 이런 거짓 눈물을 보고 있자니 예수님의 눈물과 애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울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우셨죠. 그들 때문에 마음의 애통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나의 애통함이 사울의 것을 닮아 있는지 예수님의 그것을 닮아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악어의 눈물, 남을 속이려는 악어의 눈물,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의 눈물, 인가 아니면 긍휼과 참회 진심의 눈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고 사람을 살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니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따라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선을 행할 수 있죠. 다윗에게 이처럼 선을 빌어줄 뿐 아니라 자신도 선을 행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살려주는 것 정도로 충분한 선인가? 아닙니다. 사울왕은 더욱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력과 지위, 재정과 인력 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선을 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실제로 나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능력 안에서
충분히 선을 행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하면 상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선은 직접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은인을 향한, 어려움에 있는 자를 향한 선행이 실천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에필로그 나눔입니다. 20절에 나는 내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기록하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기다리다가 줄을 이탈하고 다른 줄로 옮겨 타고 새치기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더 느려지거나 아니면 아예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을 일상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다리는 게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나에게, 저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중하게 기다릴 줄 아는 다윗 같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있다면 붙들고 진중하게 기다릴 줄 아는 다윗 같은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